우렁찬 소리를 내며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물. 하지만 작은 다리를 하나 건너면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진다. 오우리드 사람들은 이 작은 연못이 호수의 근원이라고 믿고 있다. 이 작은 연못의 물만으로 넓은 오우리드 호수를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오우리드 사람들은 호수의 물이 깨끗한 이유가 바로 이곳 때문이라고 믿는다. 1m 정도의 얕은 물 속에서 맑은 지하수가 샘솟고 있다. 오우리드가 고향인 뱃사공의 자랑은 계속되고 그렇게 맑은 물을 헤쳐 20분을 가면 작은 샘터가 나온다. 십자가 모양의 작은 샘에서 시작된 물이 넓은 호수를 채운다.